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좀 뭔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부분은 말하지 않는 게뭐 서로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누군가는 또 말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라고 해서 이걸 뭐잘 아는 건 아니고 저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주스들은 얘기를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저기서 주스 들었던 얘기를 조합해서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뭐 크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금융산업의 생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전쟁 자본주의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팀 주피터의 어떤 프로젝트죠. 팀 주피터. 프로젝트인데 팀 주피터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그 취지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금융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게 은행하고 그리고 증권하고 그리고 보험하고 그리고 좀더 있나요? 사채하고 등등이죠. 근데 금융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 금융산업은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좀 다르죠. 자본주의하고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자본주의 이 차이점. 요거부터 먼저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업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팔고 파는 것. 산업자본주의 세 가지를 나눠서 따로 적어볼까요? 산업자본주의는 만드는 것이고, 만드는 것은 어떤 부를 창출하는 거죠. 창출하는 것이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재화죠. 특히 주요하게 상품인데, 상품 중에서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 두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서비스보다는 재화에 집중하는 것. 요게 산업자본주의. 요 부분.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죠. 현재 중국. 중국 덕에 저는 중국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 덕에 제 살림살이가 굉장히 요즘 지난 몇 달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물질 문명의 이익을 좀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중국이 아니었으면은 사지 못했을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지난 몇 달간 좀 샀는데. 어쨌거나 중국이 대표적인 산업자본주의 국가이고, 그다음에 금융자본주의는 보통 이제 산업자본주의 다음 단계를 금융자본주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금융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는 기본 DNA, 기본 바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체제예요. 금융자본주의는 어떤 돈이라고 하는 상품이죠. 돈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죠? 이거 돈 외의 상품을 만들어. 돈은 뭐냐라고 하는데 돈이 뭐냐? 돈은 상품을 수상화한 거죠. 수상화란 개념은 우리 개발자들이니까 개발자들은 수상화 잘 알잖아요. 앱스트랙티드 클래스 자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은 수상화 개념을 다 알죠. 그 추상화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돈은 상품을 추상화한 것이고 가치는 돈을 가치는 가격을 추상화. 가격 혹은 돈이죠. 혹은 돈 또는 돈을 추상화. 얘기가 좀 뭔가 좀 너무 이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론적인 부분은 좀 빼고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금융은 돈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돈이라는 상품의 그러면은 모든 상품은 어떤 중간 마진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진이 뭐냐 하는 거죠. 마진 혹은 다른 말로 프로핏 뭐냐 그러는데 그게 이자잖아요. 이자 인트레스트 이자 돈이라는 상품을 팔고 돈의 마진은 이자입니다. 이자라는 수입을 갖는 거죠. 산업자본주의는 상품을 만들고, 그죠? 상품을 만들고, 이 친구들의 이익은, 그러니까
가격에서 원가를 뺀 거잖아요. 가격 마이너스 원가 이꼬로 이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금융자본주의도 그러니까 인트레스트가 되는데, 요 인트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예금이자 디파짓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대출이자 론 인트레스트라고 그럴까요? 론 인트레스트 대출이자 마이너스 예금이자 디파짓 인트레스트, 요렇게 이걸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 이런 기본 개념인데, 그럼 금융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이자를 받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자. 이 금융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창출돼야 되는데, 그럼 이자가 어떤 식으로 창출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자가 창출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자율이 인플레이션보다 낮아 버리면은,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가 나란히 가요. 인플레이션이 없으면은 낮으면은 이자율도 낮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이자율도 높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으니까 디플레이션 상태니까 이자율도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이 있어야 돼요. 리스크. 위험이 없으면은 또 이 이자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뭐냐니까,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위험을 합친 겁니다. 위험에 대한 보상이죠. 위험에 대한 보상에 대한 보상. 그럼 위험이 뭐냐? 위험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입니다. 불이행의 위험. 그렇죠?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가능성. 거기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죠? 신용 등급이 만들어지고, 저 같은 경우가 신용 등급이 딱히 높진 않은 사람인데, 그 신용 등급이 만들어지면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죠. 이자율 결정. 그러니까 신용 등급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대출에 가는 사람의 신용 예상되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 그게 신용 등급이죠. 합친 것이 그 사람의 이자율입니다. 그죠?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자본주의인데, 그럼 이자 금융자본주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자율이 결정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채업자들이 항상 누군가를 데리고 다니죠. 깡패를 데리고 다니죠. 양아치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폭력적 수단이 있어야 돼요. 돈을 안 갚았을 때 응징할 수 있는, 그죠? 응징할 수 있는, 영화에 보면은 뭐 가재를 도구라 그러나 뭐 다때리 부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력적 수단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래서 비로소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려면은 일단 이 폭력적 수단 부분 하고 합쳐놓을까, 세 가지 요소. 우리 금융자본주의의 3요소라고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채무불이행의 위험과 불이행의 위험.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디폴트의 위험과 폭력적 수단의 결합이고, 이게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금융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수단. 그게 이제 국가 내에서는 은행이 되고,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외에서 세계적인 규모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월드뱅크나 IMF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이게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채무불이행의 위험과 폭력적 수단이 결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융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의 차이는 뭐냐? 금융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의 차이. 간단해요. 금융자본주의는 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산업자본주의는 가치를 생산하죠. 가치를 생산하느냐 생산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기생산업이라고 그러죠. 기생산업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에 우리 산업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매춘이라고 하잖아요. 매춘 산업이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산업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기생. 매춘에서 말하는 기생과, 그리고 기생충 할 때의 기생. 이 복합적인 게 금융산업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필요악이라고 해야 되나? 기생.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오랜만이죠.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의 어원이 뭐죠? 갑자기 그것도 궁금하네. 기생의 어원. 어디서 기생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기생충 할때 기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옆에서 술 따라주고 춤추고 장구치고 하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기생인데, 기생, 기를 만드니 기. 등등인데, 요 기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게 한자, 이게 어떤 한자죠? 이게 어쨌거나 계집녀자가 두 개가 들어있네. 그래서 그리고 산업자본주의는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산업. 금융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기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생을 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국내적인 기생입니다. 국내적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적 구조, 국제적 구조. 국내적 구조에서의 기생산업은 이제 은행과 보험과 정권. 국제적 구조에서의 기생은 이른바 금융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와 그리고 기타 기관 대 기타 국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인플레이션과 채무불이행의 위험. 근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폭력적 수단이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가 결합이 되었을 때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느냐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 이거는 국제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제화폐 피아트 커런시라고 얘기를 하죠. 피아트 커런시 시스템이 없으면은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죠. 국제화폐는 뭐냐? 국제화폐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종이돈을 말하는 거죠. 종이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돈. 그죠? 그러니까 종이돈이고 명목화폐라고 얘기하죠. 명목상으로는 화폐지만은 실제로는 화폐가 아닌 것은 국제화폐입니다. 우리나라 돈도 종이돈이고 명목화폐죠. 그죠? 노미널 커런시에 됩니다. 국제화폐 시스템이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국제화폐 시스템이 있으면은 뭐가 좋으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기축통화체제가 만들어지고, 체제가 구성이 되고, 기축통화체제가 구성되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가능해요. 금융자본주의 국가가 출현할 수가 있는 국가의 출현을 위한 토양이 만들어지죠. 토양.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채무불이행의 위험. 부도 위험이죠, 그죠? 부도 위험. 이거는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부도 위험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도가 날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그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도 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부도 채무불이행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 그래, 부도자라 그래야 되나? 부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금융자본주의가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도 위험인데, 구조. 국제화폐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 국제화폐 시스템. 화폐 시스템은 반드시 채무불이행을 양산하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건 왜 그러냐 하니까 1 더하기 1은 2기 때문에 그래요. 1 더하기 1 이꼬르 2.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요거 나무 위키인가 어딘가에서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나무 위키에 나무 위키에 빛 여기 있네. 제가 나무 위키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봤는데 여기 잘 돼 있네. 요 설명 잘 돼 했어요. 뭐 간단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A가 B에게 만원을 빌려고 B는 뭐 얼마하고 막 525원이 어떻고 등등등등등 파산 하게 되는데 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도 국제화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산업의 토대는 뭐냐? 금융산업의 토대는 바로 국제화폐 시스템. 화폐 시스템. 국제화폐 체제이고. 국제화폐 체제는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종이돈 체제이고. 그죠? 이 종이돈 체제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현상. 종이돈 체제가, 국제화폐 체제가 국제화폐라고 하는 시스템을 해볼까요? 국제화폐 체제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 이게 원인이죠. 원인은 국제화폐이고, 그리고 그 결과라고 할까요? 결과는 첫 번째 금융산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자본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금융자본주의.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내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 내 금융산업이 되고, 금융자본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국가 내에서 금융산업인 은행보험 정권이죠. 은행보험 정권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금융자본주의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되는데, 미국은 금융자본주의이면서 동시에 전쟁자본주의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전쟁자본주의냐 하니까 바로 금융자본주의 국가. 미국은 금융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금융자본주의 국가는 금융산업 사체에서는 항상 폭력이 동반할 수밖에 없죠. 사체 입구로는 돈, 정확히 말하면 이자와 그리고 폭력의 결합이잖아요. 그죠? 금융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이자와 폭력의 결합인데 이 폭력이 뭐냐니까 구체적으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고. 전쟁이 없으면은 금융 자본주의는 또한 이것도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융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 폭력으로 연결되는지, 전쟁으로 연결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발생해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300조를 지원했다. 우크라이나에 얼마를 지원했나 지금까지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이 how much money US give to Ukraine? 에이다 보면은 75빌리언 100조 정도 지금까지 100조 했나요? 100조 113조로 할당했나? 111조 이미 또 111조를 보냈다고 되어 있고 총 얼마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않네요. 111이니까 130조가 되는가? 금액을 한번 여기는 113빌리언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조 그죠? 130조 정도 보냈다 어쨌다 돼 있는데 그러면은 EU가 보낸 게 얼마가 되는지 볼까요? EU 2023년에 한 25조 이거
총금액 이미지로 봤어 GDP 비율로 지불한 금액들 쭉 나와 있는데 뭐 뭉뚱그려 가지고 한 300조 뭐 지원했다고 합시다. 아마 더될것 같긴 한데 미국 등이죠. 300 미국 등이 300조를 지원을 했다고 합시다. 하면은 제 생각이 더될것 같아요. 더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300조를 지원하면은 이 300조란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우크라이나로 가느냐 하면 우크라이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니까 미국의 무기업체로 가는 거죠. 군산복합체.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요거 제가 언제 얘기했던 거냐니까 정확히 2022년 2월 23일 날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2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미국의 군산복합체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것도 명목과 실질이 달라요. 명목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되지만은 실질은 미국의 군산 기업, 군사기업이라고 되나요? 무기산업, 군산복합 MIC라 그럴게요. MIC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300조는 우크라이나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뭐 록히드 마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레이시온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잉이라든가 이런 국가로 보잉은 제가 망할 건데 망해야 될 보잉이 망하지 않는 기적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일 거라고 했던 얘기가 2022년 2월 23일에 했던 얘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영상 보신 분들은 그 덕에 보잉이 지금 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자, 등등등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조. 그럼 이 기업들은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장부 가격. 이것도 마찬가지 장부 가격과 시장 가격. 가격과 시장 가격도 알아야 돼요. 시장 가격. 이것도 명목 가격입니다. 이것도 명목 가격. 어떤 명목이 있고, 그리고 실질. 어떤 무기가 있으면 무기의 장부 가격이 있고, 그 실질 시장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생산한 어떤 뭐, 그래서 포탄이 있다. 포탄. 네. 이 포탄의 장부 가격. 장부 가격은 그때 생산했던 금액 그대로 적어놔가지고 한 발에 1,000만 원. 이게 장부 가격입니다. 장부. Book Value라고 표현해요. Book Value. 그리고 이게 실제 시장에 팔았을 때 얼마 받을 것인가? 이한 발. 30년 전에 생산한 거. 시장 가격은 10만 원. 이거는 이제 마켓 밸류죠. 시장 가격, 마켓 밸류. 300조를 미국 등이 300조를 MIC에 보내게 되면은 MIC에는 실제 시장 가격이 10만 원인 포탄 예를 들어서 10만 발을 한 발당 1,000만 원 북밸류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겁니다.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대략 감이 오나요? 땡처리 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불필요한 이미 사용연한이 다된 어떤 폐기를 해야 될 것들을 몽땅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걸 이제 돈 세탁이라고 합니다. 마니 론드링.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기업이 다 먹느냐? 아니죠. 기업과 의회와 정부와 등등등이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들어간 이 금액, 의회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캠페인 비용을 지고 나눈 거죠. 선거 비용. 미국 우리나라랑 다르죠. 다르게 캠페인 비용. 대통령 선거 한번 할 때마다 각 주에서 조 단위의 캠페인 비용을 쓰게 되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똑같아요. 국회의원 상하원 선거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기업이 지원을 하도록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정부에는 흔히 말하는 로비,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이죠. 그래서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부에도 돈이 흘러들어야 되고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얘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라든가 그리고 뭐 등등등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등등등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의회와 정부와 언론 요게 사실 군산복합체입니다. 군산복합체라고 한다 그러면 MIC는 Military Industry Complex 돼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밀리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밀리터리에다가 그다음에 의회, 컨그레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인더스트리도 당연히 들어가고 인더스트리도 들어가고 저널리즘도 들어가고 언론도 들어가죠. 그리고 정부, 가버먼트도 들어가고 가버먼트도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요렇게 요게 콤플렉스입니다. 요런 것들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방부 장관,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 바로 군산복합체의 주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별 4개, 별 4개, 사성 장군 별 4. 그렇죠? 오늘은 군산복합기업의 군사기업이죠. 군사기업 대표 혹은 이사 되고 또 내일은 또 국방장관 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구조예요. 뱅글뱅글 도는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뭐 군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랑 구조가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군인 생활하다가 사회로 나오게 되면 다시 군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미국은 군대 생활하다가 사회로 나왔다가 다시 또 군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요런 구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니까 금융산업은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원은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 이게 금융자본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또 금융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른바 월스트리트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 들어가는 게 재건이 필요하죠. 전쟁의 피해로 해서 재건하겠다. 재건 이전에도 이미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자산은 이미 미국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니까 그 300조를 지원했잖아요. 300조 지원하면은 지원하면서 이제 얻는 것, 좀 전에처럼 땡처리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자산을 가치가 있는 자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데서 막대한 수익이 오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한테는 300조를 지원했으니까 300조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채권을 가지게 되고 이 채권은 뭐냐니까 그 광대한 세계 최고의 옥토죠. 그죠? 세계 최고의 옥토의 소유권을 가져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 등이죠. 미국 등이 300조 지원하면은 그로 인해서 뭐예요? 군사 기업과 그리고 식량 기업 미국의 식량 기업들이죠. 식량 기업들이 얻는 막대한 수익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옥토의 소유권이고 이 과정을 조율하는 이 전체의 과정을 조율하는 장부 가격이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100원밖에 안 되는 것을 장부 가격대로 해서 100만 원에 포탄 한 발을 팔아먹는 그런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관리하느냐니까 바로 금융산업이 하는 겁니다. 금융산업. 채권. 대시죠, 대.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미국이라 말하는 것은 지금 MIC를 말하는 겁니다. MIC 미국 등이 지원한 걸 하죠. 일단 뭐 대표적으로 미국 하면은 필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 자본주의. 전쟁이 바로 최대 수익 모델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작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그리고 아마 올해도 그럴까 2004년 이어지는 데 있어서
미국의 가장 큰 산업, 그죠? 미국이 돈을 버는 최대 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금융이고, 대표적으로 금융이고, 군사고, 그리고 IT, 요세 가지, 그리고 식량 산업. 근데 요네 가지가 지금 미국의 주된 산업이라고 보는 거죠. 요네 가지의 기본이 뭐냐?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지속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지속. 그 자체죠. 그래서 금융자본주의와 전쟁자본주의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고, 그리고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해서 금융자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로 가요. 저희는 우리나라가 금융자본주의 국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 800개의 군사기지를 짓고 운용할 만한 재력과 자원이 있으면 금융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 대개 국가, 대부분의 국가는 산업자본주의로 시작해서 사분자본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금융자본주의 누가 되느냐? 자본주의는 패권을 가져야 돼. 패권 국가에만 가능합니다.